안녕하세요. 스위스 현지 가이드가 알려드리는 스위스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공식적으로 195개의 나라가 있고 그 중에 자국 국기에 십자가를 표시한 나라는 28개국입니다. 그리고 국기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닌 나라는 딱 3곳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스위스 국기 이야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26개 주기와 스위스 국기는 공식적으로 정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올림픽과 해선 선박에 사용되는 국기는 다른 나라와 함께 직사각형의 모양의 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기 십자가는 1339년 라우펜 전쟁에서 적과 구분하기 위해 하얀 십자가를 표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바탕의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피 또는 베른 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스위스 국기와 적십자 깃발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창시자이면서 최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앙리 듀당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입니다. 적십자 슬립 시 조국인 스위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스위스 국기의 색깔을 거꾸로 하여 적십자 깃발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빨간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스위스 국기입니다. 스위스 여행의 길잡이 그린 스위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